All right, you guys. So today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New Jeans. What is it? Zine? MBTI video episode one. Yes. So starting checking out the New Jeans members outside of their music. I've been meaning to do this for a while. I said I was going to do it, and here we are. Now, out of all the videos I could have chosen, obviously there's older ones. I literally could have watched like a guide video. I wanted to watch something new and recent. And then this popped up in my recommendations, and I was like, oh, well, this is new. It's an MBTI video, obviously. And it's like fairly long. Episode one's like 32 minutes, you know? So I was like, let's just go with this, you know? Let's just see what happens in here. So obviously really enjoy their music. You know, seeing them perform at award shows and whatnot. And I guess artists, they're on point, you know? But obviously it's time to get to know, like, the members. MBTI, man. I always say mine is ENFP. And last time I did a test was like sometime 2020. No, it might still be the same. I don't know. But yeah, let's just get into this. Okay, but hold up though. I love like the creativity going on here. Like, look at this screen and everything. Nice. Oh, how loud is this going to be? Nice. 아 근데 큐트가 아니었어. 멀시사에 INFJ로 내가... 바뀐 거 아닐까요? 저? 오늘 아침에 내가 깨워준 거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보면 알지 보면 알. 맞아요 맞아요. Turn it a little. 둘 셋. How do you say? 안녕하세요. Design? 뉴진스입니다. 저희의 MBTI를 공개합니다! 드디어. 첫 라이브부터 엄청 궁금하셨는데. MBTI 뭐예요? MBTI. 아직 모르잖아요, 저희도. 맞아요. 네. 근데 MBT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약간 대충은 알아요. 아, 저 그 첫 번째 거는 알고. Bro, every time I see Danielle, she always just looks cool.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E일 것 같아요. 넌 E. 나도 E인 것 같아. Amy는 E일 것 같아. E일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노래 들으면서. 맞아, 요즘 혼자 많이 있어요. 요즘 말이 약간 휠이 아련해. 약간 음악도 있고. 힐이 힐이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요. 그럼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That is a TMI. S랑 N이었나? 네. 그거는 그럼 sensing. Sensing the intuition. 오, intuition. S가 감각형이고 N이 직관형. 옛날에 어디에서 봤는데 N이랑 S 차이는 예를 들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 해. 그럼 N이는 약간 N은 안 되는 거지. 우리 그 뭔가 상상력이 되게 넘치니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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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춰라니까 그냥 네? 어? 근데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상상하던 걸 멈추라고 하면 그게 더 생각나지 않아요? 그 파워 N이다. 더 신경 쓰이는 거지, 난. 그러니까요. 파워 N이다. 옛날에 나 잠들기 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검정색 벽 상상하려고 하거든. 검정색 벽을 상상해? 뭔지 알아. 근데 거기부터 무슨 색깔 내가 쓸까? 갑자기 눈이 흐리고 그러니까. 저 어제 잠시만에 방 안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랑 막 엄청 많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거를 다 빼버리고 흰색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네가 또 다시 생겨요. 계속 흰색으로 비워요. 그게 뭐지? 나만인 줄 알았어. 근데 언니 검정벽이어서 뭐지? 그런 생각 따지고 언니는 뭔가 상상이 너무 좋았어. 이어져 가니까 약간 방금의 대화로 나랑 혜린이는 나눠진 것 같아. S인 것 같아. 정확히 다음은 thinking
and feeling. 엠비타이 이게 아련한 줄 몰랐네. And feeling. feeling. 아 근데 그런 차이 아니야? If you think with your mind or you think with your heart 그런 차이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이런 그 특히 MBTI에서 제일 약간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T랑 F의 차이잖아. 네. 뭔가 어 나 아파라는 뭔가 그런 질문이 있을 때 T인 친구는 병원 가봤어? F는 어 왜 약간 병원 가봤어라고 하면 왜 아픈데 미안 나 F가 아니었어. 아 제가 본인가? 나 되게 노력해봤고 노력을 하면 좋았어.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제가 언니 저 병원 다녀서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내 선생님한테 제대로 물어봤어? 그래서 감기야 독감이야. 어 근데 저 약간 like, 이해되는 yeah, 게 that's why I went feeling 하는 그 쪽이 조금 더 empathy 랑 심파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아 아프겠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아니, 잠깐만 더 있지 않아? 근데 나도 혜인이가 걱정이 돼서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아, 그게 제가 아니 이게 괜찮아 알죠 약간 생각 왜 괜찮아라고 아니 생각은 생각은 난 뭔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서 병원에서 맞아요 적절한 처방을 받고 왔는가 우리 혜인이가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여쭤봤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고 yeah, makes sense.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Honestly, 아픈지 여름 나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거고 아 근데 저는 왜냐면 언니 말투는 느껴져요 걱정하는 게 표정 약간 미 진실의 미가 물어봤어? 다 물어봤어? 아, 그럼 언니도 F로 바뀌었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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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반전 반전 봤잖아요 네 이제 다음은 J랑 P죠 네 J랑 P 이것도 잡을게요 예 색깔 원은? 색깔 좋죠 아 근데 이제까지 파란색으로 나 하나만 받으면 좀 안 될 것 같아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이렇게 또 성향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그런가 보다 J와 P의 차이 난 있다고 봐. 많죠? 우리 팀 있다고 봐. 어, 많죠. 없을 수 없죠. 일단, 선생님. 너 마이크 되게 좋아하지. 일단, 제이는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되게 정확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P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유동적으로 하는 게 P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P인 분들은 되게 즉흥적인 거에 강하신 것 같아요. Perceiving. Why are you staring me like that? It's a look. Perceiving? I think it's pineapple. Pineapple. It's pineapple. 주어진 시간 안에 J는 약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거 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거 하고 이건데 만약에 P는 하다가 으악 하다가 막 점점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P는 전 J예요. 아, 파워 J. 파워 J. 일단 시간이 J예요. 주어지면서 J. 과제가 떨어짐에 따라서 바로 그냥 계획. 이거 이런 제척하는 것부터 뭔가 J가 그러면 일단 뭔데 이게 이렇게 나는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난 약간 약간 요런 그냥 이렇게 일단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나만 J인 거네. 세미아오 We know what everything means, yeah. thanks to Professor. 이제 공개 할 때가 되지 않아? 둘은 왠지 안 바뀌었을 것 왠지 같아.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 근데 오히려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아, 전 뭔가... 뭐죠? 왜 이렇게 단호하시죠? 너? 너? 바뀐 어? 멤버가 세 명이다. 에이, 우리 아닌가? 근데 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 왠지. 저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왠지. 이거 8살 이전은 많이 바뀌는 거 알죠? 아직 한창 자라는 나이잖아? 언니도! 언니도! 우리 그렇게 나이 많게 말하는 것처럼 해! True, the older you get. Things change. 저 누군가가 계획적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렇진 않아. Maybe me? Maybe? 아, 그럼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로 해봅시다. 아, 진찬부터? 네. 네. Okay. Okay. Let's do this.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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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유명인가 봐. 그렇네요. 그럼 다니부터. She looks like Pico. 그러면. Oh my god. 다니 MBTI를 공개해주세요. 외치면 되는 거. 공개하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예상을 예상을 해봅시다. 아, 전에 It's... 그럼 다니 MBTI를 맞춰주세요. 오케이. Okay. ENF. 일단 재밌겠다. 각자에서 yeah. 각자에서 딱 드는 It's 거다. It's an ENF something. 근데 이 초록색 진짜 예쁘다. Guess 같다. But I would guess that. What was next? T or F? Think or feeling? 언니는 감정. Guys, quick. Okay. Wait a minute. 저 너무 궁금한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짠! 짠! 오! 아, 이따 다들 이해는 거다. 이해는 확실해요. 나는 팀에 네. 제이가 한 명 더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P일 것 같은데? P로 바뀌었을 것 같지? 공개해주세요. I'll say P. 공개해주세요. Yeah, ENFP. 공개해주세요. 오! 맞췄다. 우와. 우와, E. 되게 신기하다. 네, ENFP요? E가 그냥 완전 이쪽인데? E가 거의... There you go. 거의 I got it. At the last one. 그럼 혜린이만 맞았네? 네, 저 맞췄어. 오, 맞다. 너는 나를 아주 잘 알고. 와, 그럼 너 이제 걔 어떻게 해, 너? We lost one J. 짜잔, it's all about me. 신기하다. 근데 MBTI 결과 나왔을 때 이 그렇게 꽉 차이는 건 너무 신기해. 그니까, 다니는 그게 제일 신기하다. 어, 저에 대해서 또 뭔가 떴어요. 오, 뉴진스에서 가장 활발한 멤버래요. 우리 비타민 D잖아. 맞아요, 비타민 D 비타민 언니. 비타민 D. 가장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뉴진스의 분위기 메이커일 것으로 예상. 근데 다 진짜 칭찬 맞아. 제일 많이 해주고 맞아. 맞아. 되게 약간 가벼운 칭찬들. 맞아. 무대 끝나고 일상 칭찬. 잘했어. 아, 맞아요. 그리고 뭐지? 가끔 아침에 영양제 잘 챙겨보면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지 알죠? 가끔 밤에 화장실 치우고 나는 거울 보고 Just taking your vitamins. 이러는데 오 언니 지금 진짜 예뻐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 근데 제가 조금 뭔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꼭 말해야 되는 그게 다니가 예뻐요. 아 저기 그것도 포함되네. 고민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는 아. 이 형의 특징이 가장 많은 멤버. 우와. TJ는 점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앞서는 성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 신기하다. 네. 아 그리고 제 MBTI에 대해서 팩트 시트도 받았거든요. Let's hear him. 호기심이 많고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타입. Yes. 어, 가만히 True. 있는 거 절대 못함. Easy for us. 이건 아, 나 지금도 되게 힘들어하고. 아 그래요? 아니 아까도 그림 그리고 있었어. 뭔가를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리듬을 타야 함. Depends on the song. 이거 나만 빼고 무언가 하면 엄청 서운해함. 이건 나. 그래요? 이건 no? 내가 아, 그래. 네 맞아요. I guess it depends. 그거에 대한 표현을 잘 아, 잘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느끼긴.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 이거는 진짜 맞는 거 같아. 고민할 때 바로 눈썹이 이렇게 올라. 맞아요, 눈썹이. 아, 그거 어떡해요, 근데. 그거 이해되면 내려가. 집중하는 눈빛도. 마지막 거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끈기 있게 하지는 않아. 근데 이건 약간 발만 담갔다 빼는 건가? 춥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어. 진짜? 예. 어. 저 이거 느낀 적 되게 많아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아. 싶게 되는 아, 그게 많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소름. If I don't like it, yeah. 나 이제 내 것도 너무 궁금해. 빨리 해빨리 넘어갑시다. 제 MBTI를 맞춰주세요. 뭘까요? 이거 나는 생각보다 알 것 같지. 바로 쓸 수 있지요. 누가 봐도 이거지요. 근데 언니가 솔직히 테스트 안. 근데 여러분 3명도 바뀌었어요. 3명이나. 근데 언니는 아닐 것 같아. 그럼요. You don't change. E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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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니면 진짜 똑같잖아. 아닐지 웃기던데. 나 이랬는데 INFP면 어떡해? 언니 그런 거 없어. 그런 절대 없으니까. 얘네가 사실 INFP. 사실. 아 말도 안 돼. 과연 민지는? 맞다. ESTJ에서 ESTJ 저 ESTJ. 와 너무 이쪽이다. 그냥 이쪽인데요? 완전 이쪽이 완전 ESTJ.
와, 제이는 근데 그래도 제이는 26인데? 30. 관리자 스타일. 관리자 스타일이고 리더에 적합하다. 꼼꼼하고 잘 챙기지만 다른 멤버들이 느끼기엔 다소 언어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음. 왜 저는 벌써부터 팩트가 나오는 것 같죠? 하지만 행동으로 모두를 두루두루 잘 챙기는 편. 어디 가나 분위기를 주로 할 것으로 예상. 민지 언니가 분위기를 그러니까 잡는다. 아, 떨리는데? 읽어볼게요. 네. 고집이 세고 호불호가 확실함.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호불호가 좀 확실해요. 근데 그래서 그거 좋은 거지. 그쵸? 본투비 리더. 돼요? 근데 막상 리더 맞는 건 별로 안 좋아함. 뭐죠? 네, 성격 배어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전 세계 기업가나 정치인 분들이 대부분의 이 유형의 분들이래요. 아, 귀여워? 신기해. 그 CEO 분들? 아, 귀여운 분들이라 귀여운 분들? 이 세상의 귀여운 분들은 다 ESTJ라 전 세계 귀여운 분들? 귀여운 분들이에요? 민지 언니가 귀엽죠. 네. 그 다음, 외로움을 별로 안 탐. 이거 언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멋있다. 그런 것 같아요. 멋있다. 그럼 예를 들면 연습실에 뭐 연습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었어. 그럼 우리 네 명 다 가고 너 안 외로워? 왜? 근데 화장실 갈 때 약간 그런 딱 화장실만이 아니라도 나 외로워. 그런.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갔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화장실은 왜 대사 안친 거지? 방금 루미스로 통해? 둘이 오늘 뭐가 있어? 다 노는 것보다 배우는 걸 더 좋아함. 놀 때도 원데이 클래스 같은 활동을 선호한대요. 너 옛날에 되게 많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Do you want to do pottery? 아니죠. 저 원데이 클래스 맞는다. 아닌 것 같은데? 스물이 넥슨. 아니 이 언니 쉴 때는 진짜 쉴 때 언니 진짜 계속 잠만 자거나 아니면 엄청 잘 쉬지 않아요? 시간 약속 어기는 거 싫어하고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스트레스 받음. 진짜? She's like, what? 잠깐. Like, we're sorry for taking your time up.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하고 계획을 다시 부르고 다시 정리하고 그래 할 것 같아. 아 근데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아니에요. 저희랑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 그냥 진짜 그냥 계획 다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피들 사이에 있잖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 맞아요. 금방 적응돼요. 그죠. 하지만 제 성향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럼 그런 걸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꼭 지켜야지 하고 세운다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개념이 먼저인 것 같아. 목표를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꼭 해내는 타입. 다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벌써 3시간만 있는데 안무는 뭐 4개 정도 연습해야 돼. 그러면 혼자 컴퓨터 앞에서 혼자 앉아서 10시부터 11시부터 일어나고 메모장 45분도 기억나요. 그 10분 동안 쉬고 근데 꼭 해내는 게 포인트야.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정리를 잘함 이라고 말하기엔 애초에 어지르지를 않음. 그렇게 막 제가 깔끔한 성격은 또 아니긴 해서. 아 근데 약간 아니에요. 너 물건들은 다 자리 있어. 이름도 있어요. 다 적어놔요. 이렇게 스티커. 아 서랍장에 서랍장에. 테이프로 깔끔하게. 맞네. 양말. 어느 날 언니랑 탁구를 하는데 언니가 그 상자가 두 개가 딱 있어요. 근데 언니 스티커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뭘로 구분한 거예요? 이랬는데 언니가 여기는 정말 귀여운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다 기준이 있다. 아 이거는 저도 인정. 직설적이라 가끔 공격적이게 보이는데 잔소리 하는 게 애정 표현 방식이에요. 진짜예요. 그럼 저희를 아주 K랑 아주 청소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 나는 막 K랑 사랑해야 하는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귀엽지? 아니 밖으로 야 빨리 청소해. 야 사랑해. 이러는 거잖아. That's hilarious. I like you. Just turn it around. 청소해. 잔소리 하는 게 You love me, don't you? 표현의 방식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애정 표현을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잔소리로. 애정 표현에서 애정을 빼고 말했어요.
아주 아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해린이 맞춰줘요. 이거 해요. 아, 귀엽게 맞춰. 귀엽게 해요. 맞춰줘. 해린이 잘 모르겠어. 맞춰주세요. 네. 아이. 아버. 아, 저 알 것 같아요. 따란. 빠밤빰. 저는 ISTP요. 저는 ISTJ. ISTP. 저는 INTP. 저 혜린이랑 같이 방을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J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민지랑 같이 있었을 때 민지는 40분 픽업이니까 야, 한 시간이 일어나고 아, 시간까지 정해요? 넘어가시죠. 지금 혜린이 차례예요. 아, 지금 비교하는 거야. 저는 약간 언니가 되게 객관적으로 뭔가 이성적? S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알파벳죠. 나이스. 근데 I는 확실할 것 같고. 제가 혜린이에게서 저 비슷하다는 걸 자주 느꼈어요. 부디 제이가 한 명 더 있길 바랬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표적인 N지거든요. 얼마 전에 혜린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도? 나도! 약간 이랬거든요. 그래서 ISTJ로 적어봤습니다. 오! 에? 맞췄네. 어? 맞췄어. ISTP. 왠지 느낌이 오지 않았어? 너무 아이 봐. 나 like, 청방대다. 대박이다. 아이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네. 뉴진스 멤버들 중 가장 내면적으로 생각이 많은 멤버. 생각은 깊고 많지만 생각은 깊고 많지만 굳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아 얘나 근데 저희한테는 진짜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눈동자로 표현해요. 약간 이 정도로 표현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를 약간 테스트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Suspicious. Suspicious. 근데 저 잘 맞추네요. 즐겨요. 아, 아니에요. 즐기는 것 같은데? 즐기는데? 지금 저도. 즐기시죠? 즐기시나요? 아, 저요? 네네. 아, 저 즐기지는 않는데 가끔 즐겁다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알아채는가? 네, 알아채는지 안 알아채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알려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끝까지 그걸 해요. 그럼 즐기는 거잖아. 이거래요. 끝까지 이거래요. 결국 즐기는. 그거부터 저는 약간 우리 놀러 갈 때 혜리야 뭘 먹고 싶어? 양식 세이비는 어때? 그래서 그래서, 아, 아니구나. 직장인 선호 함께 일하고 싶은 1위 MBTI. 약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타다닥 하니까 일할 때 되게 선호도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어, 맞다고 생각해요. 어, 귀찮은지? 아, 뭐라고? 귀찮이. 아, 맞아요. 이거 나 그 예, 말해 누대 토마토? 근데 그거 언니도 말했잖아요. 아니 너 이거까지 했잖아. 아, 저 궁금해요. 제가 토마토를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토마토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혜린이한테 혜린아 너 토마토 먹을래? 좋아요 하고 혜린이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근데 그거 안 씻어서 주방 가서 씻어야 된다고. Oh, and she was like, never mind. 아, 근데 그럼 귀찮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설마를 했는데 토마토 안 씻어 먹으면. Oh my god.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쓱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괜찮대요. 씻어 나온대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그걸 검색할 시간에 씻어 먹겠다. 낚아낸다고 하시는데 근데 친해지면 장난기가 폭발한다고 하시네요? 저희만 보는 것들을 근데 약간 저희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즘 좀 노출되고 있어요. 네? 아 맞아요. 강혜린 씨 조심해주세요. 아 진짜요? 지금 카메라에 노출되고 있어요. 조심해주세요. 카메라에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대학교 행사를 갔다 오고 비하인드 카메라 얘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더 재밌는 딸기잼 더 재밌는 피넛버터 딸기잼보다 더 땅콩잼보다 더 재밌는 다시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 여러분 재밌는 더 재밌는 딸기잼 말고 더 있는 땅콩잼도 있는 영어 귀여워요. 자주 일어나는 일 영어를 말하면 콧다래요. 아, 맞아요. 같이 방 쓰면
Oh my gosh, I need a shower. So, oh my gosh, I need a shower. 아 근데 저는 그냥 재밌어서 yeah. 아, 그래요? 따라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런 표현으로 제가 영어에 yeah.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걸 즐김. 네. 난 근데 자주 느껴. 나 왜냐면 혜린이랑 얘기할 때 나만 얘기하거든. 나만 막 얘기하면 혜린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대화 끝나면 나는 혜린이가 뭐라고 말해주길 기대하거든. 맞아요 하고서 끝나. 쟤는 내 얘기만 들었던 거야. 저는 보통 혜린이랑 말할 때 혜린이가 주로 많이 말하는 거야. 그러시겠다. 왜냐면 애미탈도 비슷할수록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말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아, 요즘 이거 자꾸 하는데. 아, 그만해, 이거. 이거 언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혜린이 언니가. 아직 점검 중이에요. 아, 그래요? 시스템 점검하고 알려줘요. 네. 단. 네? 뭐? 우리 안 똑같았는데? 너 원래 달랐는데? 내가 변했네. 언니는 안 변했어, 확실히. 제가 변한 거 같아. 어? 그건 어떻게 알아? 아니야, 근데 활동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 이나 제이. 둘 다 제이로? 너가 그냥 제이 원하잖아. Yeah, she just wants another J. So it's the same? I'm ready. I'm okay. 하나, ENFJ? 둘, 셋, 넷! INFP. INFP. 둘 다 똑같아요? INFP. 다 똑같네. 예, 나는 똑같았다. I see. 아, 저는 왜냐면 사실 아까 다니 언니 그 ENFP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감되는 게 별로 없어. 어? 뭐지? 나 원래 ENFP였는데 왜 공감되는 게 별로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향적으로 되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와, 난 다 왼쪽이었는데 한은 다 오른쪽. 우와. 우와. 근데 다 약간 보통이네? 점수가 아주 높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규칙에 따를 것으로 예상. 근데 그거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 특히 P랑 J는 어떤 거 하고 있는 거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내향의 점수가 높게 나와서 다소 과목할 수도 있음. 다소 과목은. 과목? 되게 무게감 있고 약간. 근데 진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긴 하더라. 대화를 아. 할 때 느끼지 않아? 느껴요. 네. 전혀 느껴져요. 제가 느꼈을 때 제가 되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밖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나만 느낄 수 있는 거. 낯선 곳에서는 다소 말을 아낄 수 있어. 아, 이거는 맞아요. 맞아. 이거는. 저는 되게 그거 많이 느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저도 머리 되게 조용해지고 어떻게 말하시나 약간 습관 뭔가 그런 거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때는 많이 말하진 않는 것 같아. That makes sense. 살짝 귀여워요. 그 고양이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파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활발하고 할 말이 잘할 듯. 맞는 건가요? 우리랑 있을 때는 되게 활발하고 말로 다 하고. It's you. Yeah. It's you. 우와 신기해. 비슷하다. 근데 거의 똑같은데? 근데 거의 중간인데? 네. 8887. 모든 성향이 경계선에 있는 듯한 멤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사춘기랑 연결되는 게 아직 시간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관이 확립될 시기를 말하고 싶은 거지? 좋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유연성이 가장 높은 멤버지만 그만큼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됨. 판단하기까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혜인이 성격 제일 약간 유연한 것 같아. 전체적인 성향보다는 상황에 따른 본인만의 규칙에 더 집중하면 혜인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판단됨. 그냥 혜인은 혜인. 혜인은 나는 나. 그러는데 MBTI는 HY. 근데 같은 MBTI라도 이렇게 다른 게 되게 신기해. 그니까요. 나 그거 읽어보고 싶어. 팩트? It's time, bro. It's time. Give it to me. 첫 번째에서 너무 웃겨. 이런 심리 검사를 가장 좋아함. 맞아요. 맞아요? 뭔가 스스로 알게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아, 너무 맞는 거. 아, 맞지, 맞지. 약간 진짜 맞는 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여기 뒤에 보면 뭐라 써 있는지 알아? 시험 보면 벼락치기 스타일. 근데 완벽주의자나 점수는 은근 좋음. 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 본 시험들 많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근데 이건 약간 제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 도전하기 무서운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완벽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는 거 되게 재밌지만 부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부담. 누구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완벽해야 되는 부담이 내 문제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써있어. 그래서 시작은 열정 넘치는데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도 있대. 그래서 이런 시작하는데 끝나면 약간 이러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요. 표정에서. 맞아.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엄청 빠지잖아. 꽂힌 노래 있으면 질릴 때까지 들어. 질릴 때까지 듣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다른 노래 찾아. 저는 아끼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진짜? 왜냐면 계속 들으면 질리니까 이걸 스킵하고 그 다음에 진짜 듣고 싶을 때만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누구 멤버가 영화 이거 보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언니였다. 맞아요. 근데 저 결국 혼자 봤어요. 혼자 봤어요. 왜냐면 See, 제가 I understand the movie part, but the song.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관심 주면 민망해함. 혜인이는 아닌 것 같아요. 민망해하는 거 치고 너무 잘해요. 민망해하는데? 근데 약간 여긴 진짜 민망해하는 거 같고 속으로 민망해해요. 거긴 약간 근데 일단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관심 받을 만한 일을. 그럼 일단 끝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민망한데 안 민망은 민망함이 약간씩 있는 느낌. 전혀 티가 안 느낌? 전혀 티가 안 나서 몰랐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아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을. 근데 그것도 다들 기분마다 MBTI랑 성격도 바뀔 수 있으니까. 맞아. 이거는 뭐 영원히 나랑 갈 MBTI 아니다. 맞아. 매번 바뀌니까.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그 유진스의 관계도 약간 MBTI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융통성과 자유도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J가 한 명이지만 나머지 멤버들도 P 점수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를 잘 따라가고자 하는 성격이며 그룹 생활에 적합하다. 적합하대요. 근데 J 한 명 있는 게 좋네. 좋다. 두 명 있으면 걔 왜 이렇게 서로끼리 부딪히는 거야? 큰일 날 뻔. 아니 9시 시작해야 돼. 아니 난 9시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냥 가끔 생각해.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으면 어땠을까? 계획폼 두 개 받는 거지. 지금이 딱 좋아. 우리 다 동명이어서. Peace and love. 영원히. 전체적으로 호흡은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한대. 너무나도 맞는 얘기. 맞는 진짜. 근데 약간 MBTI를 보지 않았어도 같이 생활하면서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성격을 이해해주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유진스는. 잘 맞는다. 유진스 MBTI는 유진스. There you go. 아 이런 건가 혹시? 민망한 그런 게? 이제 민망하게 느끼는 거야 그럼? 나 지금 안 민망해요. 나 지금 굉장히 뿌듯해. 그거 아니었나 봐. 아니었대요. 아니었나 봐요. Well, there you go. See, me and Danielle, I saw it right there. We the same. Okay, for our first episode of, you know, seeing them outside of the music, that was actually really good because I got pretty much everything that I wanted. Little tidbits of their personality, you know, and kind of seeing how each member is, you know. But I also saw like the group chemistry, which I think is really good. They just seem really comfortable with each other already. And that's something you always need in a group. Even if you have, you know, different personalities, it's just like you got to get along and be able to have fun. And I think they clearly do that just based off this 30 minutes alone. Really curious to see what they do in episode 2. But just like I like everyone's personalities, you know. Everyone seems cool, down to earth. Yeah.
obviously, because I'm the same type as Danielle, it's like, okay, I can relate. But, like, these things just, they can change based off, like, situation and even mood or whatever, you know? So it's just not, like, you know, definitive, but it's almost like a outline of how someone might be, you know? So, yeah. And it's always fun to, like, guess and, you know, see if, like, you know, what they say in these, like, you know, tests or whatever are true. And, like, for the most part, I think they were like, yeah, that's kind of me, you know? And, yeah, even when I took mine, I was like, wow, yeah, that's kind of on point, you know? So, yeah, there's something to this, but again, you know, it's not the be-all, end-all of who someone is, you know. But, yeah, as far as them, yeah, this was a lot of fun, man. And really good, like, first introduction to the five members. So, yeah, I'm wondering what's next. I guess they're going to put this to the test, you know, and we'll see how similar, you know, they are to what they got. Yeah. But really enjoyed this, man, especially for a first, like, you know, introduction to the members. All right,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